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바이오심사전과 남경탁 연구관입니다. 바이오심사전과가 바이오의약품의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진행을 맡고 계시는 오일웅 연구관께서는 생물계라고 해서 생물학적 제재류들을 허가 업무 담당하고 계시고, 저는 유전자 제조와 보약품이랑 세포 유전자 치료제와 같은 첨단 제재 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계와 함께 사투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네. 시간이 인사말부터 조금 세이브가 되기도 했고, 뒷부분이 이제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일정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저는 올해 있었던 올 연초에 2월 정도에 아마 저희가 어떤 일을 할 거야라고 소개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잠깐 서머리하고,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오일웅 연구관님이 표정을 어그러지지 않을 정도 수준까지만 해서 시간 가능한 지켜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추진 내용들은 주로 허가 심사와 관련된 추진 내용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허가 심사 개선 사항을 말씀드릴 텐데요. 크게 조금 더 작은 개별 활동들도 있었지만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6년부터 소위 공식 민원회의라고 해서 D80 이런 용어들을 좀 쓰면서 저희가 허가 심사한 내용들이 가능한 일정도 예측을 할 수 있고 내용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일을 추진해왔는데요. 올 7월에는 시작할 때는 시범 사업 성격으로 모든 민원 업무를 그렇게 하지는 못했었고, 신약이나 신규 제품부터 하고 뭐 이렇게 효능과 추가된 안전성 유효성 심사가 포함된 사무들을 운영해오다가, 올 7월부터는 품목 허가 신청하시는 심사가 있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각 민원 사무별로 특성에 맞게끔 소위 보완 후에 그리고 허가 전에 요청하시는 경우에 공식 민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완전히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올 7월부터는 품목 허가 신청, 심사가 있는 품목 허가 신청하시는 경우에 보완 후에 그리고 품목 허가 전에 그 공식 민원회의를 요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완비를 했고요. 내용을 몇 차례 소개드린 적이 있어서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 사무별로 보시는 바와 같이 115일, 65일, 50일짜리 민원사무가 심사가 있는 사무들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처리기간에 맞게끔 D80, D45, D30 정도 시간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지는 못한데요. 그 시간은 향후에 잘 지켜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은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실제적으로도 뭐 민원 전화를 통해서나 대면을 통해서 상담을 드릴 때 시약처 직원들이랑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또 듣는 편입니다. 또 저희도 이제 휴먼 리소스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전화나 대면을 통해서 이렇게 다 친절히 상담드리기에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공식 민원회의 툴을 활용하셔가지고 비공식적이나 좀 소모적인 상담이나 대면 좀 활동을 가능하면 줄이면서 조금 더 예측성도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뭐 그런 제도로 좀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RMP 위해선 관리계획 정보 공개 확대 시행한 내용을 좀 설명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RMP는 의약품 분야랑도 공이 같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의약품 심사부가 주관이 돼서 바이오의약품 심사부도 같이 업무를 추진한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가 2004년부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일부부터 시작을 했지만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허가나 허가 변경되는 민원들에 대해서 임상 정보와 같은 심사 내용이 있는 것들은 심사 결과를 공개를 하고 있고요. 신약 이나 자료 제출의 그 정도에 따라서 조금의 깊이는 차이가 나지만 심사 결과를 품목 허가 보고서라는 형태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RMP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RMP 내용도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현재는 위해성 완화 조치 방법의 종류만을 공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테이블 형태로 어떤 위해성 완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종류 정도의 목차가 공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은데요. 올 7월 1일 접수분부터 접수되어서 허가 나가는 품목들은 RMP 대상 의약품인 경우에 그 종류에 더해서
실제로 위해성 완화 조치와 관련되는 전문을 다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 위해성 완화 조치 전문이라고 하면 아래쪽에 이제 별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텐데요. 환자용 사용 설명서, 전문가용 설명서, 그리고 안전 사용 보장 조치라고 해서 환자를 교육하는 자료, 그리고 실제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사와 약사분들 같은 전문가들을 교육하는 자료, 이 자료들 전문을 다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이후에 접수하셔서 이제 향후 효과가 되게 되면 심사 결과 공개하는 형태의 툴을 이용해서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심사 결과 공개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절차는 제가 임의로 공개는 하진 않고 그 업계 이제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공개 진행 절차를 하니까 R&P 전문이 달려서 의견이 조회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동등생물의약품 바이오시밀러 대조약 선정 기준을 개정한 내용인데요. 저희 바이오심사조정과가 작년 2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허가 업무를 이제 본부에서 하기도 하고 이 평가원에서 하기도 하고 이런 과도기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하긴 했었는데요. 현재는 바이오의약품의 모든 허가 업무는 바이오심사조정과에서 창구가 일어나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바이오시밀러의 대조약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시작처장이 공고한 것만 대조약으로 인정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바이오시밀러 대조약을 공고하는 주관 부서와 주기도 이제 저희가 그 전까지는 아주 품목 허가까지 가시화된 품목들이 이제 예측이 가능할 정도 수준으로 있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약간 간헐적으로 공고를 하고 있었는데 이 조금 더 명확한 취지에서 주간 부서는 바이오심사조정과가 되고 임상 단계에 진행 중인 시뮬러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유전자 제조합의약품과 상의를 해서 6개월 단위 반기별로 전체 개발되거나 수입되고 있는 동향들을 파악해서 이제 6개월 단위로 공고를 하는 것으로 주기는 정했습니다. 근데 6개월 단위로 내부 검토를 해서 실제로 추가 수요나 대조 공고가 필요성 있는 제품이 없으면 이제 생략도 가능하고요. 혹시 한 니드가 급하게 들어오면 6개월 단위가 아니라도 수시 공고는 할 수 있게끔, 그렇지만 가능한 6개월 단위로는 점검을 해서 공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기도 좀 명확하게 바꿨고요. 그래서 올 6월에 공고 절차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선정 기준에서 좀 추가로 말씀드려야 될 내용은 바이오시밀러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구매한 대조약을 대조약으로 해서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국내에 허가된 적이 있었지만 현재 국내에는 사용하거나 활용할 수 대조약이 활용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제품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좀 정하기로 국내에서 현재 기준에 품목이 취하돼가지고 대조약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대조약 선정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조약을 이제 선정하는 것은 향후에는 지양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고요. 다만 이미 다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내적으로 구매해서 자료가 다 구비되어 있는데 대조약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둘 수는 있지만 이미 취하된 정보가 있는 것은 대조약으로 선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결과물로 공고된 대조약을 보고 유출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가이드라인 또는 해설서 또는 저희가 이제 공무원이 지켜야 되는 공무원 지침서라는 가이드라인과 비슷한 성격의 그 지침이 있는데요. 그 지침을 명확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홈페이지나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규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작업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신 효능효과 및 용법량 작성 표준 공고안 마련이 활동이 있었는데요. 워낙에 이제 한다는 시에 동시에 비슷한 규정을 가지고 허가를 하지 않다 보니까 유사한 제품군임에도 불구하고 허가상이 좀 다르게 표현되는 제품군들이 좀 있는 편입니다. 특히 이제 백신 경우에는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효능효과나 용법 용량이 조금 통일 방식 통일성이 좀 미흡한 부분들을 있거나 정보가 좀 제한적인 부분들은 표준 공고안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 의제를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외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현행법과 용법 용량에 대한 일반 원칙, 작성 방법, 작성 예시, 그 참고 자료 같은 것으로 구성된 표준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마련된 표준 권고안은 일단 현재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는 개별 문서로도 통보를 했고요. 알려드렸고 협회를 통해서도 표준 권고안을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겠다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해 설명회 직전에 그 협회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공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은 설명드리진 않을 텐데 예컨대 현행법과 작성 권고안은 일반 원칙과 작성 방법 그리고 이런 일반 원칙과 작성 방법을 지켰을 때 작성 예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현재 허가사항을 정비하는 업체도 참고하실 수 있고 향후에 백신을 개발하시는 분들도 현행법과 용법 용량이 이렇게 기재될 것이라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백신은 다른 의약품하고 좀 달리 이제 원령이랑 연령에 대한 것들이 기준이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연령 기준도 추가로 조금 더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령이랑 특히나 만 나이를 기재하는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법 용량도 마찬가지로 일반 원칙과 작성 방법 그리고 작성 예시를 이제 마련해서 배포해드렸으니까 이렇게 통일 기재 방식으로 기재될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올해 한 그 허가상 정비 주요 내용이고요.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규정 개정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는데요. 규정 개정 내용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거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그 원료의약품이 마찬가지로 앞서서 이제 백신의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원료의약품의 효능과 용법 용량 상호사항 주의사항도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게 허가되어 있는 품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허가되어 있는 원료의약품 8,90여 품목에 대해서는 일괄 정비 작업을 좀 했고요. 그것들을 새로 허가되는 원료의약품에 대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규정에 효능과 용법 용량 상호사항 주의사항을 적는 방법을 규정에다가 이제 명확하게 기재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거와 수반돼서 원료의약품이 어떤 것을 원료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인지가 규정에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원료의약품을 명확하는 과정과 동시에 2조 정의에 원액과 최종원액의 정의도 개정을 했는데요. 원액, 최종원액이 모두 원료의약품으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액과 최종원액이 모두 원료의약품에 해당될 수 있고 그 원료약품을 허가받을 때는 어떻게 현행법 용법 용량 사용상을 기재하다 이렇게 이제 개정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품목 허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3조 품목 허가의 처리 항목인데 품목 허가 처리 항목에서는 첫 번째는 수출용 의약품을 별도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희귀의약품의 경우에도 동일 성분의 동일 함량을 가지고 있는 같은 수입사 또는 제조사라 하더라도 희귀의약품은 별도 품목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이제 그 규정의 의미는 워낙에 이제 수입사나 제조사가 다르면은 같은 성분 이름이나 함량이 있더라도 별도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게 맞는데 같은 업체에서 같은 제품을 가지고 두 개의 허가를 못 받도록 해놨었거든요. 기존에는 이제 수출용은 예외를 두고 있었었고요. 근데 그 주제에 희귀약품이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희귀약품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별도 품목 허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품목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명확하게 된 것이 이제 이번에 반영됐고요. 6월에 그리고 그 관로안에 있는 예시처럼 용법 용량상 두 개 제재 연속 처리가 필요한 이런 시리즈 제품 소위 패키지 품목 허가가 가능하도록 이제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스타터 팩 이런 이름으로 해서 1차, 2차 때는 시리즈 품목으로 맞고 유지 용량으로 뭔가를 맞아야 돼서 함량이 다른 두 품목이 하나의 품목에 묶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규정에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들이 6월에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주사제 단위 용기가 프리필드 시린지 카트리지 펜을 하나의 품목으로 허가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규정의 예시가 이전까지는 바이알 프리필드 시린지 등으로 끝나 있어서 실제 행위들은 그 용기들을 구분하고 있는데 규정이 이제 현행화되지 못해서 그런 예시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반영하는 규정이 바뀌었고요. 4번은 내용으로는 좀 큰데
그 위탁 제조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양방향 모두 확대됐는데요. 제조 품목을 가지고 계신 분의 경우에는 이제 제조라고 하면 국내에서 제조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일부 공정은 해외 제조소, 내가 세운 해외에 소재한 해외 제조소에 위탁 제조할 수 있도록 이제 근거 규정이 마련됐고요. 반대로 이제 수입 품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수입 품목은 이제 외국에서 제조해서 들어오는 건데 일부 공정을 국내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각 양방향이 서로 통하도록 됐고요. 다만 이제 완제 의약품을 예를 들면 수입 의약품의 경우에 이제 일부 공정을 위탁할 수 있는데 국내 제조소에 완제를 위탁하는 것은 안 되게 됩니다. 완제를 국내에서 제조하는 건 이제 제조 품목이 되어버리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일부 제한되는 영역은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공정상에 위탁하는 경우에 각각 쌍방향이 모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금기 규정이 마련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6월에 개정된 내용 중에 그 저희가 22조의 허가 조건이라고 해서 뭐 수출용은 뭘 빼줄 수 있어요 뭐 이런 조건을 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그 조항 중에 희귀의약품이 재심사가 이제 법령상에는 재심사 대상이 있고 희귀의약품은 면제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희귀의약품 특례법에 따라서 10년을 부여받을 수 있고 이런 이제 규정들이 상보적으로 돼 있는데 언제 재심사를 희귀의약품에 대해서 부여할 수 있냐 없냐는 것들이 이제 하위 규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정 개정을 하면서 희귀의약품 재심사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 주요 내용은 재심사 대상이면서 신청하신 분이 동의하시는 경우에 내가 재심사를 부여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품목에 대해서는 희귀의약품도 재심사를 부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강제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희귀의약품의 재심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희망하시는 것에 따라서 10년, 6년, 4년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10년, 6년, 4년은 약물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희귀의약품이 대체 치료제가 없거나 현재 치료법보다 훨씬 개선된 이런 것들을 모두 희귀의약품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특례법에서는 대체 치료법이 없는 희귀의약품은 10년까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이 있거든요. 신약은 6년? 이제 대체 치료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신약도 아닌 애 중에 또 희귀의약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걔는 4년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모두 이제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이제 재심사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본문 조항 이외에 저희가 제출 자료 요건 같은 것들이나 나머지 세부 설명들을 별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별표 1은 각 제재별로 제출 자료 요건을 정해야 하는 항목이고요. 그 중에 이제 혈액 제재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정비됐습니다. 세부 내용은 뒤에 다시 또 혈액 제재 정비 내용을 소개드리면서 그 개정된 내용을 좀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혈액 제재라고 하면 소위 이제 뭐 수혈에 가까운 제재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제재류의 경우에도 임상시험 성적을 받기로 돼 있는데 이제 그 실제 임상시험 자료를 참고 문헌 같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 내용들이 반영돼서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별표 9의 2는 위해성 관리 계획을 작성하는 방법을 이제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 백신 허가 후에 장기 안전성이나 유효성 검증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여기 지금 인용한 것은 그 규정 개정된 전문인데요. 유효성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없거나 장기적인 면역원성이 필요한 백신에 대해서는 유효성 평가나 장기 면역원성 시험 계획을 제출하고 그 수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라는 형태로 앞서서 이제 사전 허가에서 제한된 임상시험 자료를 가지고 허가를 받은 품목의 경우에는 RMP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제출하셔야 된다는 내용이 반영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달에 이렇게 한 차례 개정이 됐고요. 같은 그 연초에 한번 이제 시행 예고가 되고 조회된 것 중에 규제 심사 같은 것들이 필요해서 조금 더 과정을 진행돼서 이제 또 10월에 한 차례 더 개정이 됐는데 10월에 개정된 내용은 포장 단위와 연계된 것들이 추가됐습니다. 지금 오전에 단약 바이오를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긴 한데 그 연차 보고 대상을 통해서 사전 허가 단계를 조금 익숙해졌으면 좋겠다는 수요들이 많이 있는데 원래 개정된 것 중에는 포장 단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일단 추가됐습니다. 포장 단위는 18조를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존까지는 포장 단위가 뭐 바이알 자사 포장 단위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품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품목은 한 박스에 뭐 다섯 개를 담아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개씩만 담아서 판매하시는 분도 있고 열 개를 담아서 판매하시는 분도 있어서 10 곱하기 뭐 함량을 바이알 해서 뭐 10mg 바이알이 곱하기 10개 들었어 퍼 박스에 이런 식으로 기재하도록 상세 기재를 이제 권장드리고 허가사항을 그렇게 정비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은 이제 심사가 필요한 내용이 아닌데 이제 그 완제까지 만들어서 2차 포장해서 담합하는 개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연차보고 대상으로 상세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도 숫자만 바뀌는 것들을 연차보고 대상으로 해서 허가증 이면에 기재를 하시고 보고만 하실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연차보고 대상에 포함되면서요. 그런데 의약품은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다만 바이오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도는 같은데 함량이 달라지는 포장 단위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ml에 10mg 든 거, 0.5ml에 5mg 든 거. 그게 이제 하나의 허가증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동일한 농도는 하나의 액상의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쪽에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는 단위 용기당 용량 또는 질량의 변경을 제외한다는 의미는 내가 1ml짜리 10mg을 가지고 있었는데 포장 단위에 5mg/0.5ml라고 적고 이면 기재하시고 연차보고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런 품목들은 이제 안정성 자료를 가지고 실제 함량이 바뀐 것들은 이제 사전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포장 단위의 변경이 연차보고 대상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빈도는 많지 않고 그런 그 함량이 바뀌는 경우에 스테빌리티가 필요하다는 내용들은 바이오의약품 하시는 분들 이해하고 계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사전에 확인 좀 해보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차 보고 대상은 잘못하시다 보면 이제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는 품목을 바이올레이션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플루엔자 백신을 가지고 계신 품목을 가지고 계시거나 개발하고 계신 분들한테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인데 5조의 심사 대상을 정하고 있는 항목에서 원래 WHO 초청균주로 변경되는 백신은 심사 제외 대상에 있었던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제 대상에서 삭제됨으로써 심사 대상이 되는 그런 규정 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나머지 업계나 분과 활동 과정을 통해서 많이 공유가 된 내용들이라 세부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협의 나가면서 시각처가 잘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0월 26일 날 나머지 기정 사항은 26일자로 시행이 됐고 WHO 균주 변경 관련된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내년 들어오는 인플루엔자 백신에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규정 개정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제 그 허가사항 정비 추진 현황을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희귀약품 허가사항 정비는 작년 설명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참고로 혹시나 못 들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이 사업이 연차로 내년 말까지 정비하는 것이 목표라 한 번 더 안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아시는 내용일 것 같지만 15년 7월에 희귀약품 면제되는 규정들이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GMP 기시라는 산물들이 면제되는 걸로 있었는데 이제 희귀약품이 심사 3호 대상으로는 면제되는 것들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뭐 심사가 들어가서 가교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직 이제 면제하는 규정이 남아있지만 심사 3호가 면제되는 것들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준 미션 방법과 품질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이 이후에 접수돼서 허가된 희귀약품은 모두 이제 사전 허가나 개런티를 받고만 나갈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접수된 것과 그 후에 접수된 것이 지금 이원화돼서 관리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희귀약품을 다 15년 7월 1일 이후 기준으로 가능한 맞추고 병행 관리를 안전 관리를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에 15년 6월 30일 이전에 접수돼서 허가받은 희귀약품을 다 리스팅하고 정비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 1년 조금 속도가 원래 계획보다 조금 약간 더디가고 있긴 하지만 작년 1년 그런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 1년 진행하면 이제 전체 정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못 들어보신 분들 위해서 절차를 잠깐 설명드리면 돈은 안 받고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보고라는 수수료가 없는 민원으로 품목 변경 허가를 신청하시면 그 할 때 이제 그 단순 연차보고하는 보고 민원이 아니라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희귀약품 정비 사업으로 신청하는 거야 라고 신청서에 적어만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결과를 알려드려 허가 변경 처리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심사 범위는 품질 분야에 한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출 자료는 현재 허가 변경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신 기준에 맞는 변경 사항이랑 사유 그리고 품질 관련된 자료를 일단 제출하시면 저희가 최신 허가 사항을 반영해 드리는데, 이제 이게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보안 자료 같은 것들은 최소화해서 이제 요청을 드리게 될 거고, 가능하면 현재 이제 표준 기재 사항 방식의 제조 방법 같은 것들은 저희가 이제 안내 드린 대로 좀 따라와 주셔야지만 정비가 잘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내년 12월까지 마무리를 좀 했으면 하는 정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그 한꺼번에 이제 몰리면은 정비가 잘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서 단계별로 좀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 개별 업체별로는 저희가 문서를 통해서 언제 좀 들어와서 품목별로 이렇게 정비 사업을 진행될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말씀드린 그 공문으로도 시행해서 이제 각자 문서를 받아 보신 상태일 거고요. 진행하면서 2년차 사업이니까 진행하시면서 실질적인 에러 사항이 좀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변경화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맞물리다 보면 일정이 조금 이제 업체에서는 더 급한 일정이 있는데 좀 꼬일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풀어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개별 품목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에 저희 바이오심사전과 연락 주시면 정비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혈액제제 허가사항 정비인데요. 이 혈액제제도 마찬가지로 허가사항이 좀 통일이 필요한 제조군이 많습니다. 사실은 혈액제제가 기존에는 허가사항이 상대적으로는 좀 지금 아마 혈액제제를 가지고 있는 업체도 거의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워낙에 제한적이라서 품목수는 되게 많습니다. 200품목이 훨씬 넘고요. 그래서 이제 연차별로도 조금 다른 형태로 허가사항을 좀 관리하는 것들이 일부 있어서 이 한 3년에 걸쳐서 허가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은 작년부터 정비 실무자분을 구성해서 각각 제품군에 맞는 성분군별로 정비해야 될 것들을 이제 정비안을 실무자분 회의를 통해서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적혈구 성분군이나 혈소판 성분군 같은 경우에는 정비안을 원래 마련해가지고, 방식은 관련 법령이랑 규정에 따른 표준 작성 방식으로 다 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 사항은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표준 작업안을 만든 것을 이제 적혈구 성분군에 대한 표준 작업 지침안이랑 혈소판 성분군에 대한 표준 작업 지침이 있으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0여 몇십 개 품목군 중에 한 100여 품목이 그 품목군에 해당돼서 올 11월에 정비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제품군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나머지도 이제 2020년까지 성분군별로 이렇게 차근차근해서 혈액제제를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요거는 혈액제제 허가사항 정비 사업하고 좀 다른데, 아까 이제 규정에서 잠깐 소개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별표 개정된 내용이 혈액제제 관련된 특이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용어도 이제 혈액제제라는 용어가 여기 들어가고, 혈액제제의 의미는 혈액관리법 2조 8항에 따른 혈액제제를 말한다라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혈액제제를 스코프를 정하는 것과 함께 국내 사용료가 있는 경우에는 임상자료를 면제할 수 있는 이런 그 혈액제제를 허가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형태로 자료 요건들을 좀 정비를 했습니다. 혈액제제 분야는. 네. 혈장 분액제제가 아니고 이제 혈액제제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공유사항으로 가이드라인 전자책이라고 해서 이북을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해서 제공을 하면 좋은데 아직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단계는 못 되고요. 추진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시약처가 가이드라인을 발간하는 경우에 기존에 그 출판사에서 시약처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 이제 편집해가지고 아니면 그 내용을 그대로 책자 형태로 해서 판매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일부 아마 실제 판매 실적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상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오리지널티가 시약처에 있지만 판권은 그 이제 먼저 하는 업체들이 가지게 돼서 이제 구매하셔야 되는 불편이 생길 수 있어서 저희가 만든 걸 저희가 먼저 책자 형태로 등록을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무료로 그냥 툴들을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시약처가 조화돼서 이북을 만든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이제 요 부분은 바이오 부분을 포함해서 화장품 생략
저희 분에 같이 살고 있어서 다른 분야의 내용을 포함해서 18종 가이드라인을 전자책으로 발간해서 배포를 했고요. 홈페이지나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이북을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론도 찾아보실 수 있으실 텐데, 그 예스24나 뭐 알라딘, 반딘 루니스 같은 온라인 서점사에 가시면 이제 뭐 회원가입해야 되는 조금 이제 번거로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라인, 워낙에 온라인 서점사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책자를 구매하러 가시면 무료로 이제 구매하실 수 있고요. 구매해서 보실 때는 크레마루라는 전용 앱을 깔아서 보시면 이 저희 가이드라인을 앱 형태로, 이북 형태로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18년도 있었던 저희 그 허가심사 관련된 추진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렸고요. 19년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의 방향으로 19년 주요 업무를 좀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허가심사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제재 군별로 현안이 있는 것들은 먼저 지금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품군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허가 항목별로 표준 기재 원칙을 마련해가지고 허가할 때부터 좀 일관성이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라는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내년에는 좀 해볼 생각이고, 그러기 위해서 허가사항 정비하는 로드맵을 우선순위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 해서 순차적으로 허가사항 정비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허가 조건, 이제 희귀약품 항암제 같은 것들이 허가 조건, 조건부 허가라고 해서 허가 조건이 보관되어 있는 품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워낙에 제출해야 되는 일정을 준수하기 좀 어렵다거나, 아니면 이제 보고해야 될 일정을 좀 준수하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실제 환자 치료기 확대를 위해서 허가는 받았지만 생산이나 공급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 같은 경향이 있어서 합리적으로 잘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부 허가로 허가 조건이 부여된 보관되어 있는 품목들을 조금 관리를 강화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심사조정 기능 강화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접수 단계에서 예비심사, 그리고 이제 보안이 나가거나 최종 처리하기 전까지 저희가 바이오심사조정과가 생겨서 각 심사과에서 하는 이제 눈을 옆으로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같은 주제나 공통된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소위 피어 리뷰 형식으로 이제 조율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좀 생길 수 있어서, 어떤 현안이나 개별 품목별로 현안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심사조정회의 같은, 이건 명칭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 보이고요. 심사조정회의 같은 회의를 통해서 그런 현안들을 좀 잘 조정해서 합리적인 품목이나 품목 변경화가 될 수 있도록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좀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통 내실화 방향으로 그 백신이나 바이오시밀러나 세포치료제 에 대한 환자 제공 목적이나 실제 뭐 의사나 약사 분들을 위한 사용자 그 제공 목적에 안전 사용 정보들을 조금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안전 사용 정보 제공하는 활동들을 조금 더 생활 밀착형으로 하는 것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소통 방식 개선 방법 중에 하나로, 제가 아마 그 민원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실제 애로사항이 있는데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고, 얘기는 몇 번 했는데도 아마 귀가 막혀 있거나 이렇게 들리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 개별 실무 단계에서 논의가 좀 어려울 때 이제 부서장한테 직접 그 합리적으로 좀 조정이 필요한 내용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 분야는 이미 좀 운영도 하고 있는 사례가 있긴 있는데요. 부서장 한 라인을 운영한다거나,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린 워낙하게 공식 민원회의를 활성화함으로써 그렇게 그 소통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을 좀 정비해 나가는 거나 하는 소통 방식 개선하는 것도 좀 고민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혁신성장 지원 개념으로는, 계속 요즘은 첨단바이오법 때문에 첨단바이오법, 첨단바이오법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 법률이 원래 목표가 있었지만 좀 힘들게 됐고요. 내년에 어떤 형식으로도 이제 법률 제정은 추진이 될 것이고, 그와 연계해서 첨단 바이오약품 품목 허가나 신속 처리하는 부분들 어떻게 할지를 좀 저희도 세부 절차들을 마련하는 것들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리어월드 데이터 같은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활용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면서,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허가심사 기반도 같이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 발표 다음으로 마중물 사업을 좀 소개해 주실 텐데 그 마중물 사업을 한 단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식이 없을까 그것도 내년에 면밀하게 좀 고민을 해볼 계획이고요. 저희 허가심사 측면에서는 내용적으로 가장 큰 부분일 수도 있는데 매년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를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내년도 진행할 거고 현재도 지금 내년에 어떤 가이드라인 재개정을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업계에서도 필요한 수요가 있으신 경우에 저희 부서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 가능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자간 또는 양자간의 국제협력도 기존 수준보다 훨씬 더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고요. 제가 요 두 슬라이드에 걸쳐서 업무 계획을 설명드린 이유는 타임라인을 잠깐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식약처나 평가원 단위의 그 기관 단위의 업무 계획은 아마 올해 어떤 형태로 윤곽을 좀 잡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 1월 중에 부나 과단위의 세부 업무 계획들을 이제 확정해가지고 내년 살림을 살아나갈 텐데 그 과정에서 실제 궁극적으로 환자한테 적용될 부분이든 지금 오늘 참석하신 업체분들이 제 바이오 생약 심사부가 이런 일을 해야지만 환자분들한테도 그렇고 업계에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정보들 저희한테 가능한 주시면 100% 개런티는 못해드리더라도 저희가 하는 일이 그런 일에 잘 녹아날 수 있도록 저희한테 꼭 좀 피드백을 주시면 저 가능한 꼭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게 업무 계획을 짜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 때문에 이 디테일은 아직 설명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이렇게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이 세부 계획이 확정되면 아마 내년 초에도 다시 또 어떤 계획을 세부적으로 짰다고 해서 또 업계분들 대상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그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제안하신 과제들이나 내용들이 좀 반영돼서 하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 계획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해진 시간.